지난 9월 SK케미칼에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했던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가 재차 SK케미칼에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SK케미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경영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일부를 매각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라는 주장입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 매트리카 파트너스는 SK케미칼에 두 번째 주주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카 파트너스 측은 SK케미칼이 발표한 새로운 배당 방침 등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2개월 내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카 파트너스는 새 주주 서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50.1%만 남기고 나머지를 판 뒤에 그 수익금으로 특별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세를 거듭하며 네이버의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된 후 3거래일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9.86% 상승하며 시가총액은 63조 3,8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위인 네이버와 불과 2,660억 원 차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만간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 자리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가 떠오른 이후 네이버의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은 순항 중이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분할 상장 제도 개선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8.33%가 오른 22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강세는 한국거래소가 분할 상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에 모 회사가 지닌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모 회사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신설법인인 SK온을 설립했습니다. SK온의 상장설이 대두되며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할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주가 수출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업계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7.71% 상승한 13만 9,700원, 2위인 덴티움이 8.98% 오른 69,2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치과 및 미용 의료기기에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달에도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에 주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치과 의료기기의 경우는 11월 임플란트 수출이 5,973만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3%, 전월 대비로는 25.7% 성장했습니다. 자, 올해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큰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였지만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파산하거나 기대했던 사업 부문에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했던 기업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가장 주가 하락률이 높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인 GV였습니다. GV는 현재 상장 폐지 절차를 받고 있는데 하락률은 무려 94.65%입니다. BDI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가가 무려 1,150원에서 1,56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84.63%입니다. 신풍제약도 주가가 급락한 종목입니다. 지난해 12만 4천원이었던 주가는 3만 4,650원까지 내려앉으며 72.06%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SSG닷컴이 풀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식품 부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번 협약은 SSG닷컴 단독 상품과 특화 프로모션을 공동 기획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사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친환경 먹거리 연계 ESG 캠페인 공동 추진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활동 등의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협력 사업으로 SSG닷컴은 오는 20일 풀무원 공식 브랜드관을 엽니다. 이 브랜드관을 통해서 SSG닷컴에서만 선보이는 단독 상품과 특별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SG닷컴은 풀무원의 상품 경쟁력을 더해 온라인 장보기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형 식품 브랜드와의 협력을 늘려서 카테고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일에도 나스닥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의 그 주요 섹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다시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빠르게 좀 증가함으로써 그런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수혜 업종들이 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교육업체들의 주가들이 좀 상당히 좀 탄력성이 좀 좋고 최근 들어서 교육업체의 그런 메타버스화, 그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업체로 오늘은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업체가 최근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서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초등학생 중심의 에듀테크 전문 업체인 아이스크림 에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은 이제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을 좀 갖고 있고요. 관계사인 이제 시공미디어의 그 330만 종 디지털 콘텐츠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라든가 비디오, 초등학교 그런 학급 수의 94% 이상이 아이스크림 에듀의 그런 콘텐츠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초등 교육 시장이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 방문 학습지로서의 중심적으로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들이 교육업체들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 러닝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 이상의 그런 빠른 증가세들이 좀 나옴으로써 고성장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눈에 띄게 좀 확인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에듀의 그런 유료 회원 수도 상당히 재가입률이 이제 70%를 상회를 하는 만큼 학부모 학생들의 좀 만족도가 높은 좀 프로그램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는 이제 중등 홈런 서비스도 이제 런칭을 함으로써 이제 가입자 수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에 대한 그런 가입 수가 좀 빠르게 좀 증가한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그런 데이터 중심의 자가 주도 학습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그런 유료 회원 수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은 증가할 걸로 좀 저희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AI 영어다, AI 수학이다라는 새롭게 AI와 그런 그 플랫폼과의 그런 결합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화를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두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를 좀 발표를 함으로써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좀 20일부터 좀 금지를 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실질적인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기반으로 한 그 스마트 러닝 학습 지로에 대한 역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중요되고 있는 시점이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주가가 상당히 그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평가 좀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료 회원 수 증가가 예상되는 아이스크림 에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